늙은쟁이 마리아와 친구들. 우유 좀 우유 주세요. 우유 주세요. 오늘은 신기한 챌린지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젖병입니다. 젖병. 젖병. 여러분들 젖병으로 우유 마신 적 기억나세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미있는 챌린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리아님은 기억나시나요? 전혀 안 납니다. 전... 미니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저 조금... 기억나요? 조금 나요? 저도 너무 오래전에 먹어서 어떤 느낌인지 되게 궁금해요. 아,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준비해왔습니다. 네. 젖병! 젖병! 말이 좀 그렇게... 젖병 챌린지죠. 젖병 챌린지. 젖병. 젖병을 이용해서 누가 빨리 음료수를 마시나. 아, 빨리 먹는 겁니다. 네. 네. 오. 자, 지금 준비된 음료수가 오, 있습니다. 오, 맛있겠다. 보자. 맛있겠다. 블루베리, 망고, 그리고 블루레몬 에이드가 있습니다. 자, 그냥 줄 순 없겠죠? 자, 그래서 퀴즈?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여기 젖꼭지가 있는데요. 이 젖꼭지는 개월수에 맞춰서 먹어야 된다. OX로 맞춰주세요. OX입니다. 오, 여기 먼저 해주세요. 다 하셨습니까? 아, 좋습니다. 정답은 오! 예! 그 다음 퀴즈는 나는 다섯 살이 아니야. 를 다섯 자로 줄이면 다섯. 나라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 나를 다, 나, 내가 다섯. 로기! 옷이 아니야! 정답! 예! 로기 캐리! 와우! 자, 옷이 아니야! 블루! 베리에이드! 레몬이고요. 이거 망고입니다. 망고. 망고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오. 그러면. 엄청 귀엽네요. 바로. 자, 근데 지금 젖병의 크기도 좀 다릅니다. 아, 그러네요. 오! 어, 젖병 진짜 오랜만에 먹네. 진짜 오랜만에 먹다. 여기에 지금 젖꼭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변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어,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 크기를 정해야 되겠죠? 어, 마리아가 크니까. 네, 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세팅을 해보죠. 어, 뭐 간단하게 뒤에다 이거 꽂아주면 되네요. 여기 뒤에다. 네. 오, 여기 뒤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한번 진짜 자기의 음료수를 한번 넣어봅시다. Let's go! 젓갈일까? 오, 오! 진짜 블루다! 먹고 싶다! 우와! 우와. 오, 색깔 봐! 근데 마리아님은 좀 너무 여유가 많이 남는 것 같으니까 물을 좀 담아드릴게요. 아, 됐습니다. 아, 됐어요! 아, 됐어요! 자, 젖꼭지에 오! 오, 안 나와, 안 나와. 빨아야 됩니다. 오, 신기합니다. 오,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네. 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빨리 먹으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걸로만 빨아서만 먹어야 돼요. 오케이. 아, 네. 아우, 이게 기억도 안 나는. 어, 진짜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시작! 잘 돼요? 오! 안 나와! 안 나와! 어, 미니 여유로워요! 미니 여유로워요! 아, 왜 이거! 안 돼! 로기님 잘 나와요? 역시 어린 순으로 잘하는 겁니까? 오, 미니 지금! 아, 지금 잠깐! 어, 저 안 나오는데? 빼빼빼! 미니가 노하우가 있어요! 미니가 노하우가 있어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왜 이래! 안 돼! 안 돼! 좋아, 미니니까. 와! 엄청 잘 먹어. 아, 이거 먹는데도 요령이 있네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거품이 나야지 돼요. 거품이 나야지 돼요. 오, 어린이 전문가 미니가 알려준 게 거품이 나야 한다고 합니다. 로기님 들어가요? 요령 알았어! 아니, 어린애들은 이거 금방 물던데, 이거. 애기들은 이거 그냥 물고 있으면 사라지던데. 마리아님 진동 안 나옵니다. 아니, 누워서 먹어야 되나? 아, 코를 들고. 아! 아! 아, 다들 누워서 먹는 거야. 아, 코를 들어, 코로. 아파! 지금 방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잘 들어가면 됩니다. 약간 좀 마리아님 봐요. 저 로이 봐요! 와, 이거 빠는 게 힘드네, 진짜. 엄청, 이게 힘이 엄청 들어가야 돼요, 빠는데. 와.
아, 이 심지어 그냥 이렇게 먹고 로기는 싶다. 로기는 진짜. 어, 로지, 로기 지금. 아, 이거 어떻게 다 먹어? 로기 승. 로기 다 먹었다. 와, 귀여워. 자, 잠깐만요. 여기서 젖병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자, 내려놓. 자, 두 분 내려놓습니다. 자, 제가 내는 미션을 한 겁니다. 지금 뚜껑 열고 빨리 마시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두 분 열어, 두 분 열어. 아! 백기의 신 등장했습니다. 와! 뭐요? 흐님, 흐님, 쭉쭉. 미니, 써, 레, 요! 많이 계산하세요. 왜 그래요? 왜 뱉으신 거죠? 입으로 뱉은 거 아니에요? 먹기 싫어서? 아, 뚜껑이 너무 넓어 이거. 이게 젖병으로 먹는 느낌이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아, 아니, 색다릅니다, 색다르. 아, 근데 어, 애기들 쉽지 않겠네요. 아, 저 로겐 답답합니다. 네, 빠는 힘이 정말 세야 될 것 같아요. 어, 애기들의 직업이 극한 직업이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네요. 맞습니다. 자, 네 여러분, 꼴찌는 마리아오. 예. 아, 그래서 젖병을 빨면서 애기 흉내를 내는 겁니다. 자, 됩니다. 엄마는 끼아님입니다. 네. 아유 마리아, 우리 마리아, 아이고 맛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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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다 먹었대요. 이거. 엄마 다 먹었대요. 엄마 다 먹었대요. 아, 네. 자, 마리아님 애기 흉내를 내면서 클로즈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여러분 구독해주세요.